Times. 네,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색깔이 참 이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렸었지만 진정한 남자 색깔은 핑크입니다. 네, 포지티비의 고품격 악기의 버라이어티 네.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진정한 남자의 색깔이 핑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핑크에서도 조금 뭔가 특이한 느낌의 그렇습니다. 핑크입니다. 이게 버블건 메탈릭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애초에 색상에 이제 핑크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진짜로 말 그대로 그 풍선껌 같은 그 느낌의 맞아요. 약간 반딱반딱한 느낌과 우리가 한참 이제 껌을 씹다가 풍선을 불었을 때 나오는 그 질감 같은 맞아요. 게 여기에 이렇게 좀 투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껌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껌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냥 껌이라는 게 껌을 한번 씹을래? 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었고 운전자들도 늘 뭔가 여기다가 자일리톨 하나씩 놓고 이렇게 씹고 막 그런 거였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그 이렇게 사탕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껌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 길게 그죠? 되어 있는 껌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풍선껌들 막 끊어 주시, 끊어서 그지 프레시민트 프레시민트 이거 뭐 아세로라. 아세로라 그리고 저는 덴버껌을 참 많이 씹었어요. 아 덴버껌 덴버껌이 풍선이 잘 부러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쵸? 이제 그거 씹다 보면 턱이 아프죠. 어 맞아요. 덴버껌 두 개를 한꺼번에 넣고 이제 씹어갖고 풍선을 보면 잘 부는 애들은 이렇게 부러고 얼굴에 이렇게 덮이잖아요. 맞아. 그럼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이거 있잖아요. 판박이. 판박이 해갖고 맨날 여기 살에다가 맞아요. 맨날 판박이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등짝 스매싱. 그죠. 등짝 스매싱 맞고 맨날 가방에다 하고 슬리퍼에다가 하고 맞아요.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 껌 판매량이 급감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체할 만한 간식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주전부리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사후처리가 그 더럽잖아요. 껌이라는 감성 자체가 네. 지금 사람들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우리가 껌 사러 갔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잔돈이 필요해. 10,000원짜리 갖고 가고 껌 하나 사고 잔돈 받고 네. 이런 판매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매대 제일 가까운데 껌이 네.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는 잔돈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잔돈을 만들기 위해 껌 같은 그 자잘한 거예요. 자잘한 값싼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수요도 없어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없어져서 예전에 길거리에 우리 껌 떼는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길거리에 껌이 없대요. 맞아요. 껌 칼이 껌. 잘 됐네요. 그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인가 거기서는 껌 금지예요. 씹는 것도 금지 아닙니까? 네. 껌 네. 그냥 뺏어요 다. 공항에서 그냥 껌하고 다음에 다 뺏어요. 네. 그래서 껌이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약간 옛스러운 간식으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껌을 껌 안 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예, 씹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껌 팔아요? 팔긴 팔아요. 팔긴 팔아요. 자일리톨은 뭔가 감정적으로는 알겠어. 왜냐면은 뭐 저기 식당 같은 데 가도 식당 마지막 갈 때 이쑤시개 옆에 이렇게 한 번씩 놔두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 같은 데 가도 이제 회사 그 뭐냐 탕비실 가면 이제 졸지 말라고 그 매운 자일리톨 매운 자일리톨 거 일부러 갖다 놓는다. 회사 복지 개념으로.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잠 온다고 그 매운 자일리토를 씹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로 마시죠. 맞아. 그렇죠. 맞아. 간식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저도 운전석에 늘 자일리톨 그 통 놓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카카오 유행할 때 있잖아요. 맞아. 몇 프로? 99% 싹싹싹 이게 잠이 더 잘 깨더라고. 이게 뭔 맛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다 중독됐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로 바뀌고 이러면서 차에 껌 있는 사람도 이제 거기 찾아보고 그러네요. 야 진짜 껌 얘기 길게 한다. 잘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버블껌 메탈릭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게 아니고 아재들을 겨냥한 굉장히 빈티지한 아이템이 아닌가. 정말 세지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그래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 진짜 옛날에는 그 단물 다 빠질 때까지 씹고 어디 붙여놨다가 다음날 다시 씹고 했었다는 그런 60-70년대까지는 안 가지만 네 그래도 아주 먼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3,789,000원입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최근에 했었던 울트라들을 한 번만 복습을 그래요. 해볼게요. 이 2022년에 처음으로 했었을 때는 가격이 300 언더였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비교를 해보면 약 30% 정도가 오른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때는 아메리칸 옹골찬 최종병기 울트라 리스크 결자 해지 9.5, 10.0, 9.5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때 험싱싱, 네, 험싱싱 모델 처음 나왔을 때는 울트라 리스크 플러스 디바우러 결자 해지 플러스 점입 가격 막 10 만점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울트라가 2022년부터 바로 이 가격대로 한 번에 팍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년 동안은 지금 가격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2022년도 때 튀어올랐을 때 우리가 엄청 욕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말했었는데. 정신 못 차리네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플럼 메탈릭으로 나왔습니다. 플럼 금자주 네. 78.33의 점수가 나왔고요. 선생님 퍼플 헤이즈, 은총 씨는 팬더기의 평양냉면, 저는 동보라. 동보라. 모든 온갖 보라가 다 있었죠. 네. 동보라까지. 그 다음에 이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 험싱싱 데님 버스트 있어요. 불타는 청바지. 네. 아, 이게 진짜 비싸게 나왔거든요. 울트라 더블 탭 험버커 노이즈리 스픽업 장착된 모델이었는데 이게 476만 9천 원이었어요. 그냥 이때 우리가 약간 울트라에 대한 어떤 마음을 놨는데 네. 놨다가 다시 이제 정상가로 돌아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76점 가성비가 팬더 울트라인데 막 12, 13 막 이렇게 나온 거야. 막. 거의 뭐 깁슨 히스토리한테 준 폭격을 맞은 거죠. 은총 울트라 찰떡궁합 휘뚜루마뚜루 만들던 너네는 가라. 혼종처럼 보이는 근본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일단 가성비가 너무 안 좋게 나왔고요. 얘는 그 이후로 지금 다시 원래 처음 올랐던 가격인 300만원대 후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가격에 대한 그 반발심은 조금 좀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울트라 처음 등장했을 때 있죠. 그때 산 사람들이 지금 다 수혜자입니다. 200만 원대 후반일 때. 왜냐하면 되팔아도 자기가 산 가격에 팔 수 있어.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 2019년, 20년이 기타 사기 최고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가 형이 딱 정확하게 짚은 게 우리가 리뷰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조차도 감정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맞아. 이걸 좋다고 해야 돼? 이거 분명 몇 개월 전에 이 가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가야 될지 저희도 되게 혼동스러웠던 시절이었죠. 최근 3, 4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타 값이 거의 부동산 값이랑 같이 올랐어요. 맞아요. 분당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당을 사놨어야 되는데. 에라이. 네, 좋습니다. 378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3.87kg,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뜰레는 77mm고요. 엘더바디의 버블건 메탈릭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쁘네요. 네, 이쁘죠. 이쁘고 참 뭔가 씁쓸합니다. 네. 이게 좀 작아요, 기타가. 약간 얇아요. 얇아요. 43+1. 네. 기본 기타에서 한 1mm 정도 얇다고 보면 되겠고요. 핏가드도 아주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넥은 모던 D쉐입 넥입니다. 네.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 머신의 너트는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2.8mm. 지판은 스트릭트 에본이라고 하죠. 이게 네. 스트릭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변과는 다른 색상의 줄무늬가 하나 쭉 나 있는. 우리가 흔히 편하게 콩글리시로 얘기하는 말로는 브릿지. 머리에 요거 넣는 거 브릿지라고 하죠. 브릿지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스트릭트 에본이라고 하는데 에본이 우리가 보통 까만 부분만 쓰기 때문에 흑단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어서 이 모양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에본이도 이제 끄트머리로 가다 보면 이런 나무 색깔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쓰기로 한 것 같아요. 네, 스트릭트 에본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여서. 네. 그렇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0에서 14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254mm에서 356mm로 가는 혼합 공률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스트랩 픽업 싱글 3개 들어간 모델이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S1 스위치는 어떤 픽업 포지션에 있어도 넥 픽업을 추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픽업 3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네. 2포인트 디럭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팝핀 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오늘 사운드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가볼게요. 넥 픽업 추가. 이 스트라토캐스터에서 약간 텔레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죠. 예.
그럼 세 개가 다 들어온 거네. 이게 활용도는 진짜 좋네요. 똑같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좋습니다. 마샬로 바꿨어요. 아, 그래도 계속 비슷하게 치려면 네. 아우 좋아요. 팝적인 사운드. 전 아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세 개 다 쓴 거. 는 솔직히 이거 쓰려고 사는 것 같아. 이 클린 톤의 최고의 조합들, 이 벨 사운드의 최고의 조합들을 맞아요. 여러분은 포즈 사운드를 들어보신 겁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 디스토션 사운드입니다. 프라가 예전부터 네. 이게 많이 주지 않으면 좀 이게 힘이 많이 안 나와요. 네. 맞아요. 은종 씨 말씀처럼 예전부터 보면은 프로페셔널이 개인은 더 잘 먹었고 맞아요. 울트라는 굉장히 벨톤이 정말 조합이 좋고 맞아요. 개인이 살짝 모자란 느낌이 있죠. JCM800에 쳐도 아주 깨끗한 소리가 나요. 그렇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네.
세 개 다 켜볼까요? 와. 아, 이거 껄쩍지근하네요. 참 뭐랄까 얌전해. 얌전해요. 네. 네. 선생님이 오늘 저 복장에다가 이걸 딱 드시니까 약간 프랑스 국기 같은 조합의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러네,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얌전한 길고양이. 얌전한 길고양이. 약간 이것도 한몫했죠. 예, 이 길고양이 색상. 네. 고등어. 고등어. 아,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달지 않고 쏘지 않는 풍선껌 이렇게 드릴게요. 달지 않고 쏘지 않는 풍선껌. 알겠습니다. 풍선은 잘 부러져요. 아, 풍선은 아주 잘 부러져요. 이제 그 자극적이 안 타는 거죠. 풍선껌 맛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벨들의 전쟁. 벨톤들이 너무 좋아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벨들. 벨들의 전쟁. 벨들의 전쟁.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6점이고요. 은총씨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79.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은 78점입니다. 예전에 그 2022년에 했었던 울트라가 같은 가격에서 78.33 받았는데 거의 동일한 점수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선생님이 그때보다는 울트라를 조금 덜 싫어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죠? 스펙의 스트라토캐스터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생님도 약간 이런 좀 팝적인 범용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좀 거부감이 많이 좀 사라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그 팬더의 장난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진심이시니까. 어허 그래 뭐 재밌네 그거 약간 이런 그래. 그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선생님 점수가 약간 올라가고 저희 점수가 약간 조정이 되면서 결국은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은 울트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리미티드 에디션 색상입니다. 이거는 딱히 뭐 풍선껌 막 이런 독특한 색상은 아니고요. 서프그린. 네, 저희 늘 보던 색깔이고 뭐 이미 쳐봤잖아요. 네. 오히려 저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저 사운드가. 그렇군요. 일단 그 스펙 자체가
그 지판이 로스티드 메이플이기 때문에 아~ 네, 오늘 이거랑 칼라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네. 약간 사운드 차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서프 그린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